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또 너무 큰가? 잘 나가고 있나요? 왜 나는 자꾸 조그맣게 들리지? 잘 나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벌써 51분 기다려주시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레이나 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크게 잘 들려요. 고맙습니다. 남외숙님 고맙습니다. 노미님 감사합니다. 찬우님 반갑습니다. 네. 민영희님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타오느라고, 커피. 저는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이라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방송 하게 됐습니다. 소원님 반갑습니다. 네. 경희님, 오늘 구독했어요. 와,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여기 이렇게 인형도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띄워놔야 되는데, 왜 아직 설정을 안 해서. 사랑님, 네. 승승장구하세요. 아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요 시간 괜찮죠, 여러분? 생방 여러분 만나는 시간, 요 시간 정도 괜찮죠? 라세라님 구독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은 언제 가셨냐요? 저 지금 2011년도에 왔기 때문에 8년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오늘 넘나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민영이님,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방학 중이라 요즘 못 들어왔는데, 예뻐지셨어요. 아, 그럼 방학 중이죠. 방탄커피, 네, 맞습니다. 방탄커피. 아침에 요거 한잔 먹어야 기운이 나요, 이제. 방탄커피. 이제는 정말 맛으로도 마십니다. 뭐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맛있어요, 이게 또. 맛있습니다. 네, 지영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자유롭게 질문도 받아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럴게요. 방탄커피도 마시고 스티바도 바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셀프컵. 그래서 제가 머리가 요즘, 머리는 또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머리가요, 2주 예쁘다가 2주 기르잖아요? 그럼 머리가 또축 처져요. 그러면은 기분도 같이 축 처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섹션도 나누고, 이렇게 핀도 꼽고 뭐 이렇게 자르지만, 사실 저 혼자 그냥 자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아, 오늘 잘라야 되겠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욕실 거울, 큰 거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잘라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잘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막 자릅니다. 그래서 셀프컷 영상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자르고 싶은 거 참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잘려 나가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햇살님,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쪼여져? 네, 이어폰이 안 좋네요. 소리가 작아졌어요. 어우, 그래요. 이게 이어폰이 안 좋은 것 같아. 됐나요? 됐죠? 네, 반갑습니다. Where do you buy retin-A cream? Retin-A cream이요. 제 한국말 이해하시죠? Retin-A cream 저는 이베이에서도 사고 이번에 또 동생이 태국 갔다가 레티네이 크림 사와서 저또 전해주기도 하고, 저는 이베이에서 그때 레티네이 크림을 안 팔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레티네이 크림이 트레티노인 성분의 크림이잖아요. 레티네이는 그 상표 이름이고, 트레티노인의 성분의 크림으로 스티바 크림과 레티나이 크림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치를 해서 캐나다 쪽에서 사이트에서 이렇게 서치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쇼핑은 인디아 태국 쪽에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네, 반가. 저녁에 제가 잠깐 요거 볼게요. 방탄 커피 마시려고 재료 샀는데 아침에 먹고 점심에 저녁엔 평상시처럼 일반식 먹어도 되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방탄 커피가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셔서 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방탄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이어트처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체중 관리를 조금 하고 싶으시다면, 다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탄수화물과 같이 드시지 않는 거를 권유합니다.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여주셔도 금방 살이 빠져요. 탄수화물 어떻게 줄이나요? 과자 같은 거,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밥보다는 밥 양을 좀 3분의 1로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생머리시죠? 저는 곱슬기가 있어서 한 번에 공정이, 네, 곱슬 머리는 아닌데 또 완전 쫙 뻗는 생머리도 아닌 것 같아요. 셀프 컷 따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방탄 커피에 버터 넣고 MCT 오일 꼭 넣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버터 넣고 MCT 오일을 생략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입맛에 따라 또 가감해도 괜찮고요. 버터를 조금 줄이고 MCT 오일 넣어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오일을 섭취하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MCT 오일도 있고 코코넛 오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MCT 오일을 넣어서 먹으면 기름이 조금 약간 겉도는 맛이 약간 있어요. 아무리 믹서를 해도 제 개인적인 입맛이겠죠. 사람들은 그 코코넛 오일에 이렇게 먹을 때와 MCT 오일을 먹으면 갑자기 에너지 레벨업 부부부부 막 이렇게 게임 레벨업 되듯이 에너지가 레벨업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이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듬뿍 넣습니다. 셀프컷은 혼자 터득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미용실에 20대 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하는 거 유심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 저렇게 올려서 하지? 올려서 하면은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길게 잘라지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대 같은데, 우리 때는 이대가 핫했어요. 이대 미용실이 핫했어. 이렇게 해서 여기 막 가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뭐지? 그래서 그거에 머리의 컷의 이 메커니즘을 잘 보니까, 이 이렇게 여러분, 이 속을 쳐주잖아요. 속을 쳐주면 얘가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닥가닥 요렇게 잡히는 게 여기 속에가 숱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웨이브가 이렇게 질려면 겉을 잘라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흉내 내기 시작했죠. 김미진님,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들꽃처럼님, 반갑습니다. 레몬이 피부에 효과 있나요? 아, 레몬은 뭐 널리 널리 뭐 좋기로 너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신맛이 싫어가지고 레몬을 못 먹고 있는데 뭐 레몬수도 좋고 레몬 좋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방탄 커피 대신 버터만 먹어도 되나요? 네, 될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버터에다가 녹차에 버터도 괜찮고요. 커피가 싫으신 분은 굳이 녹차에 버터도 괜찮고 단맛이 나지 않는 차에 버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에는요. 이 방탄 커피에서 주장하는 요 다이어트에는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죠? 카페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도움이 된다고들 그래요. 이 에너지와 이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커피에다 버터를 넣는 건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있죠? 디카페인 커피로 대신하셔도 되고, 코코아 이런 건안 됩니다. 녹차나 다른 걸로 대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신기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네. 햇살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시다. 101분인데 지금 102분인데 좋아요가 10분도 안 되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우리 햇살님을 매니저를 시키셔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믹스커피를 아침마다 계속 마시고 있는데 방탄. 아, 믹스커피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죠. 너무 달잖아요, 그죠? 네. 라세라님, 오늘 셀프컷 한지 6년이 되었어요. 아우. 한국이세요. 셀프컷 한다니까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안 했었거든요. 레이나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요. 내가 기특하구나 싶어서요. 아이고, 기특해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상진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용 외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괜찮습니다. 딸이 캐나다 유학 중인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한국이고요. 50대 중반 아빠입니다. 딸은 20대 초반이고요. 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우리 상진 아빠님 조금 기다려 주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다 그렇잖아요. 상진 아빠님도 20대의 시절을 보내 보셨잖아요. 그죠? 20대 때 초반에 시절을 보내 보셨잖아요. 저도 딸이 이제 고3인데, 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도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실수를 하고 또 혹시나 실패를 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딸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딸의 몫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딸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한 가지. 중요한 거한 가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진짜 어쩔 줄 모를 때, 엄마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그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최상진님이, 만약에 딸이 연락이 정말 잘 없고 소통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른 메시지. 왜 연락 안 해? 연락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서포트 하는데, 널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는데,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단한 가지.
무슨 건강해라. 무슨 문제든지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바른 길로 즐기면서 잘 가길 바래. 그 다음에 꼭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해. 그때 아빠가 너에게 꼭 도움이 되고 싶어. 그 말을 계속 해주면, 사실 부모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그거잖아요, 그쵸? 20대 초반에 많은 일들을 또 겪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네 편이야. 아빠는 네 편이야. 너가 어려울 때 달려가고 싶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나 맘님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런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좀 엄하셨어요. 많이. 많이 엄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표어, 뭐, 급훈? 교실에. 연두님, 네, 교실에 니네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애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엄마. 엄마의 인정. 엄마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캉캉님.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보면 그 자식을 부모가 인정 안 하겠어요? 당연히 사랑스럽고,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뭐예요? 너잘 되라고. 너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잘 되라고. 그런데 그 말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겪고봐서는 그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그래? 시험 잘 봤어? 100점이야? 아니, 90점. 100점 아니야? 그럼 100점 맞았어. 100점이야. 그래? 100점이야?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인데? 지금 100점이 영원한 100점이 아니다. 끝까지 가야 돼. 계속 이런 식인 거죠. 어느 순간에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인정을.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계속 요걸 해냈으면은 그 다음 숙제를 주고, 그 다음 거 했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잘해야 돼. 그래? 그러면 계속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은 거기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니까 충고를 해주신 건데, 그게 참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생방 맞습니다. 우리 벨리 반갑습니다. 현정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지쌤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강님, 네, 반갑습니다. 영금님, 저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네요. 네, 연두님 감사합니다. 네, 꾹꾹이님, 해피아워님.
0.025랑 0.05랑 주문했는데 2020년까지 네, 거기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바르시면 조금 지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 56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참 많이 엄하셨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휘 라세라님.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딸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아이가 느끼는 건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느끼는 거는 또 다른 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저의 실패를 엄마한테는 숨기고 엄마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한테는 엄마는 너가 실패했을 때, 너가 어려울 때 정말 엄마가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제가 꼭 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 제일 먼저.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엄하면, 아니면 엄마가 너무 앞서가면, 부모가 너무 앞서가거나 부모가 너무 바른 말만 하면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도 늦어지고 오히려 인생을 돌아가게 되고 빨리 일어서지 못하고 실패가 반복되고 실패로 좌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나의 어려울 때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요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홍맑은님 반갑습니다. 셀프 영상 잘 봤어요. 지금 완전 생머리는 아니고요. 제가 퍼머한 지한 지금 1년 됐나? 1년 안 조금 안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햇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살님이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님. 고맙습니다. 커피 사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채팅창을. 어머, 가지쌤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쌤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친한 언니랑 수다 떠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지쌤, 고맙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적어서 셀프 커트는 못할 듯 머리숱 많은 분들이 절로 부러워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셀프컷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남편도 미용실을 이제 갔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다녀보면은 저희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는 숱이 약간 적고 여기는 숱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나온 형 있죠. 죄송합니다. 남편 디스하게 되네. 그런데 머리를요 똑같이 다 만약에 똑같이 다 3cm로 자르잖아요. 똑같이 다 3cm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이게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머리가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머리 형태까지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 형태까지 다 만지고 자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여기가 좀 튀어나온 형이야. 난 여기가 좀 납작하고 여기가 튀어나온 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똑같이 길이로 잘라주면 여기가 그대로 나와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죽여주고 여기는 좀 살려주는 머리 스타일로 내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머리숱이 적으시면 머리숱을 많게 여기를 더 레이어드를 해서 그 부분을 더그 그룹부 있죠. 더말수 있게 더 숱을 더 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피아 언니 그 비오틴도 좀 드시고 머리에 나는 영양제를 좀 드시면 확실히 도움을 좀 받습니다. 머리가 완전 빠진 머리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머리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좀 드시면 확실히 도움을 얻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서툴러서 채팅창을 한꺼번에 많이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고 어떤 분은 안 보고 제가 가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볼게요. 잘안 보이는데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요. 물론 미용실에 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뭐 뒤에를 미용하시는 분들은 뒷머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무래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우리는 중요한데 미용과 분들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 꼭 뒷모습을 확 보여주잖아요. 뒷거울 쫙 돌리고 뒷모습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뒷모습을 그 정도까지는 할 자신은 없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진님 잠깐 글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 엄마와 이혼하여 아이가 아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가요? 그거는 이제 최상진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아이가 아빠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아빠, 엄마의 그 일들이 영향이 갔겠죠. 영향이 가서, 우울감이 좀, 있지 않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여서 조금, 소통이 조금 덜할 텐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20대가 넘었으니까, 완전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엄마의 상태, 또 아빠의 상태, 아빠의 상황, 엄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20대인데요. 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양제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영양제 챙겨 많이 쟁여놨죠.
이제는 그 영양제를 좋아할 나이가 돼서 저도 많이 쟁여놨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챙겨 먹는 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영양제는 먹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처음 해봐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미국에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빠져서 단백질 신경 써서 먹고요. 비오틴도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저도 채팅 처음이요.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요. 아이고, 준주님. 복 받으세요. 저는 레이난 영상 보고 애교머리 눈썹카로 잘랐는데 너무 많이 잘라서 옆머리만 삐죽삐죽 미용실 갔는데 그 옆머리 왜 그러냐고 해서 창피해서 혼났네요. 그럴 때 바로 미용실 가면 안 되죠. 한 달은 기다려야죠. 한 달은 기다려야죠. 저도 여기 옆머리 잘라요. 짧아요. 짧잖아요, 이거. 엄청 짧아요. 여기도 짧아. 근데 이 머리, 요런 머리요. 금방 길어요. 금방 길어. 금방 길어요. 그리고 셀프 컷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에 한번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한 거에 50%만 잘라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자르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30%만 자르고 일단 고데기로 말아. 일단 고데기로 말아봐. 그 다음에 잘라요. 왜냐면 이걸로 말면 짧아지니까. 내가 젖었을 때는 이만큼 되는 것 같죠? 이거 고데기로 말면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에 욕심내면 안 돼요. 길이에. 제가 이렇게 칼로 쭉쭉 자르는 거는 여기를 뚝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지고 여기 길이에 맞춰서 쭉 이렇게 숱을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쭉 숱을 쳐주는 거지. 여기를 뚝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정순아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해보고 싶었는데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캉캉님. 네,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공지 안 했어요. 아, 오키님, 아이고, 오키님 들어오셨네요. 저 이제 봤어요. 네, 어서 오세요. 공지 안 하고 오늘 급생방 했습니다. 다음에 공지하고 제가 공지하고 우리 예전에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 공개 방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 노래와 음악과 토크가 있는 공개 방송. 그렇게 제가 피아노 갖다 놓고 노래도 하면서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 신청곡도 받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짧은 커트머리는 좀, 힘들어요. 커트머리는 힘들어요. 남자 머리는 쉬운데 사실상 여자 커트는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가능한데,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혼자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좀 힘들고, 그 대신 옆머리와 앞머리 정도 다듬는 거, 조금씩 다듬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짧은 머리로 미용실을 뭐, 한 달에 한번 가셨다면, 석 달에 한번 가시고 중간에 한번 정도 고 잘라놓은 형태가 있으니까, 고 잘라놓은 형태에서 좀 다듬는 거, 요 정도는 되시겠죠. 네, 구진이님 반갑습니다. 오키님 감사해요. 아줌마들 수다 타임 너무 재밌어요.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어오네요, 구진이님.
고맙습니다. 오키님 감사합니다. 선미선님 지난 생방도 참여했는데 오늘 6,000명 돌파 감사합니다. 피아니시모 라디오 오프닝 레나 맘이 부르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들꽃처럼님 꼭 저를 아시는 분 같아. 저희 레이나가 줄여서 제가 닉네임으로 레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레나 맘님 그러셔서 맞습니다. 저는 혼자 커트하다가 결국 미용실 가서 심폐소생했어요. 그럴 때 미용실 가면 꼭 혼나죠. 왜 혼자서 이런 짓 해요? 막 그럴 때 조금 견디면 되는데 한 2주. 오늘 지인으로부터 레이나 맘님 추천받아 왔습니다. 그래요, 박선희님? 어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인이시다니. 감사합니다. 공개방송 너무 기대돼요. 풀씨님, 감사합니다. 금방 10,000명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혜정님, 안녕하세요. 매일 드시는 식단으로 먹방해 주세요. 다이어트 식단. 감사합니다. 눈썹 칼로 잘랐더니 칼이 금방 안 들어요? 어우, 그 칼은 어디 칼이에요? 저 빅나트에서, 빅나트 맞죠? 빅나트. 제가 항상 이, 거기를 마트를 맨날 가면서도 이름을 저는 빅나트에서 세 개에 1,999 주고 샀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 눈썹 칼 좋은 거 만나기 어렵죠. 어디 가도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 눈썹 이 칼이 비싸기도 한데 잘 들질 않아요. 눈썹이 뽑혀. 진짜 너무 여긴 칼안 들더라고요. 근데 빅나트에 갔더니 세 개에 심지어 199예요. 근데 칼이 너무 잘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칼 같아. 너무 잘 들어. 그걸로 사세요. 최상진님, 레이나님 방송을 우연히 보게 돼서 추억 여행 너무 마음이 공감되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자 사람 55 중년입니다. 아유. 네, 이웃사랑님 혼내시는 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굉장히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혼내시는 분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네, 찾아봐야겠어요. 피아니시모 노래 잠깐 듣고 갈까요? 잠깐 노래 듣고 갈까요? 검색하시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참 라디오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라디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멘트도 하고 목소개도 하고 피아노 쳐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작곡한 거고요. 편곡도 제가 해서 제가 예전에 그 광고 음악도 조금 일했었거든요. 광고 음악도 좀 했었고, 뉴욕에서도 광고 음악 조금 일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커피가 동안의 비결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완전 좋아. 감미로운 목소리. 뭔가 아련해요. 고맙습니다. 어제 언니가 레이나 맘님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경순아님 좋은 언니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레이나 맘님과 비슷한 나이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위로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금 134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이요, 경아님. 어서 오세요. 남편분 업고 살아야겠네요. 크게 남편분 업고 살아야겠네요. 벌써려 매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피부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 트레티노인 성분의 크림이요. 레티네이 크림 바르고, 진짜 맨얼굴이, 나도 맨얼굴이 되는구나. 이런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써보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슈님. 반가워요, 레이나님. 방학 끝나고, 애들 학교 가고, 운동 가야 되는데 이불 빨래 하느라 집에서 있으러니 예나님 생방 참여하네요. 어제 머리 자르는 방송 보고 저도 하고 싶으나 아직 단발이라 빨리 잘라보고 싶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서 공감되고 방송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긴 채팅을 쓰시다니. 네, 감사합니다. 진짜 빨래. 아, 저는 빨래가 제일 싫더라고요. 머리숱 비결, 글쎄요. 머리숱 비결은 확실히 제가 그 머리에 케미컬을 안 하잖아요. 화학적인 거를 머리에 대질 않기 때문에 그게 비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엄마도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머리숱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퍼머 안 하죠. 퍼머는 거의 뭐 1년에 한번 정도? 염색도 되도록이면 안 하죠. 머리에 뭐 화학적인 거를 대질 않잖아요. 샴푸도 계면활성제와 파라벤이 없는 샴푸를 쓰고요. 되도록이면 샴푸도 매일 안 하고 아니,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냥 참조하세요. 네, 경아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남자이시네요. 현재 147명, 좋아요가 45개예요. 저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100여 명의 분들이, 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셨나 봐요. 네, 혜영님, 스티바 A 0.05 처방 받았은 지세 번째예요. 네, 부작용 없으시다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한 3일 정도 발랐는데 부작용 없으시면 한 이틀 쉬어두세요. 이틀 쉬어도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3일 바르면 하루는 쉬어요. 하루 쉬는 동안에도 각질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더 많이 일어나요. 쉬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눌 이름이에요. 와, 이름 예쁘시다. 경아.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이다. 그죠? 각질 조금 올라오는데 양 늘릴까요? 양을 늘리시려면 진짜 조금, 아주 조금 늘려보시고 상태 보시면서 아주 조금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도 또 늘리는 게 아니라 한번 늘려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 양으로 바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보셔야 돼요.
지난 방송에서 어깨도 아프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 요즘 50견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우울해요. 50견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깨를 너무 심하게 아파 본 일인이기 때문에 다 50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50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회전근개가 파열된 걸 수도 있고요. 또그 안에 석회가 쌓인 걸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어마무시하죠. 저는 양쪽이 다 아파봤기 때문에 한쪽이 팔이 이 정도도 못 올라갔어요. 머리도 못 빗었고, 양치도 못 했고, 서랍도 못 열었고, 문고리도 못 잡았어요. 그 정도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는데, 어깨 전문 병원에서 그 초음파 충격 시술을 4번 정도 받고도, 그러니까 관절, 이런 부분이 아픈 거는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100% 완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통은 좀 사라졌는데, 그 대신 고통은 줄어들었지만, 이 오른쪽 어깨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쓰게 되잖아요. 완전히 굳어서 요만큼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진짜 혼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운동하면서 한 재활을 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자마자 작년에 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이번에는 제가 한쪽을 아파봤기 때문에 잘 조절을 했어요. 잘. 통증이 있을 때는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타이레놀 말고 조금 더, 뼈에 가는 진통제 있죠? 염증 소염제랑 같이 섞인 진통제를 조금 드시면서 진통이 조금 사라지시면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통증이 있을 때 운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금방은 안 좋아져. 한 6개월 정도 이쪽도 좀 걸쳐서 좀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깨는 좀 시간을 오래 잡으시고 꾸준하게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네, 제가 채팅을 지금 다 완전하게 못 읽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읽을게요. 구매를 잘못 눌러서 스킨이랑 로즈 오일이랑 두 번씩이나 배달했어요. 아우, 두고 쓰세요. 두고 쓰시면 좋죠. 그 스킨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요. 스프레이 통도 2개 정도 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프레이 만들 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스프레이면, 가득 만들지 마시고요. 한요 정도 만들어서, 하나는 오일 양을 적당하게 넣고, 하나는 오일 양을 좀 많이 넣어. 그래서 많이 넣은 거는 몸에도 좀 뿌리시고, 몸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넣은 거는 얼굴 레이어드 할 때. 왜냐면 얼굴에는 오일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게, 한번 뿌리고 탁 하는 게 아니라, 뿌리고 계속, 칠스킨 하려면 여러분 계속 레이어링 하잖아요. 좀 이따가 또 두들기고 양치하고 한번 더. 또 돌아서서 또한번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씁니다. 스킨. 네, 넉넉하게 잘 하셨어요. 경환이 한 10분 있다가 일보러 가요. 저도 미국입니다. 미국 동부.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과. 저의 피부과 의사는 처방 안 해주네요. 그래요? 수님 어디신데요? 미국이시면 그 처방 안 하고 살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그 영상의 밑에 댓글에 보면은 많이 물어보셔서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 처방 없이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씩 두 번. 어머머머머 진짜 아
죄송합니다. 빵 터졌어. 네, 이웃사랑님이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하신 후에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유튜브,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가 그냥 뭐, 엄마가 조금 밝아졌다고. 유튜브 한 후로 좀 밝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해요. 네. 혹시 악플 올라와도 실망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많이들 해주세요. 네, 저도 동부. 여름에 레티네이 안 바르시나요?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바르셔도 괜찮고요. 특별히 여름에 바깥 활동이 많지 않으면 여름에도 발라도 괜찮은데, 여름에 만약에 장기간 휴가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오래 활동을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올여름에 한두 달은 안 발랐어요. 참기쁨님, 어서 오세요. 레티네이나 스티바 A 이런 유그 부위만 발라요. 여드름 때문에 바르시는 분들은 그 국소적으로 그 부분에만 살짝 섞지 않고 면봉으로 찍어서 이렇게 발라도 되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맑게 하고 싶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바르고, 특별히 눈가나, 저는 팔자주름이 고민이라 팔자주름이나 요런 데 올라오는 부분 있죠? 김이 올라오는 부분에 한번더 발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연님, 처음에는 확실히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눈가 바르세요 했어도 눈가나 입가나 이런 부분은 연약한 피부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조금 뭐죠? 크림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입술에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입 주변에는 바르시고도 되는데 입술에는 닿지 않게 하시는 게 좋죠. 햇살님, 10,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입술은 아무래도요, 입술은 이게 약간 피부 톤을 맑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입술 색깔이 또 너무 하얘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입술에 닿으면은 건조해져요. 기름기를 빼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세창 옆에?
스티바보다는 디페린이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바나 조금 다른 거예요. 스티바하고 레틴에이도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에서 이렇게 저희가 주름이나 색소를 쓰고 있는데 디페린도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잖아요. 같은 크림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디페린을 써도 각질이 벗겨져요. 그런데 디페린을 써서 주름이 완화됐다, 또 기미가 사라졌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들꽃처럼님, 오,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들꽃처럼님 감사해요. 여드름, 그러니까 목적이 여드름이면 디페린이 좋고요. 나는 여드름은 아니야. 나는 주름 또 모공 또 요런 색소 이러면은 스티바나 레티네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디페린을 써도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름이 완화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인데 여드름 때문에 사용한다 그러면 스티바보다는 디페린을 권유하곤 하죠. 경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오경아님, 스티바 바른 지 3개월 발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 3개월이 고비예요. 3개월이 고비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처음에 이걸 발랐을 때 피부가 거뭇거뭇해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 부작용이 확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거 뭐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3개월이 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진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피부가 좋아져요. 디페린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요? 디페린은 그렇진 않아요. 디페린은 그렇게 뭐가 확 올라온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디페린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 대신 디페린도 각질이 일어나요. 허물 벗겨지듯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허물, 껍질, 각질 얇게 이렇게 벗겨져요. 디페린도. 스티바 매일 발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매일 발라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매일 발라도 되죠. 매일 발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한 열을 바르고 평생 안 발라도 됩니다. 이러면은 매일 바르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 때는 5년 바르고 이걸 안 바를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계속 바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동안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이 이후의 삶이 아니라 바르고 있는 이 상태도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매일 바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내 상태를 봐서 한 3일 동안 발랐는데 4일 바르면 약간 부작용 있어. 근데 그거를 나는 감수하고 꼭 바르고 말 테야. 이러지 마시고 3일 발라고 4일째 조금 뻘거지려고 시작하면 하루 정도 쉬어주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 바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꾸준히 바르는 게 좋죠. 홍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창기쁨님 홍조도 분명히 효과 있어요. 홍조 모공 이런 거는 조금 효과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 제가 그 외국 분들, 외국 유튜버들 또 신문에 난 기사들 제가 본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홍조도 효과 있고요. 그다음에 모공에도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제이슨 크림 어떤가요? 제이슨 크림 좋죠. 좋습니다. 제이슨 크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완전하게 건성이신 분 있죠? 진짜 악건성이신 분들.
뭐를 발라도 잘안 된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이슨 크림 갖고도 나는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이슨 크림 바르고 저도 건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아이크림 대신 오일을 저는 딱 덮어줘요. 오일을 덮어주는데 혹시 그래도 무슨 제품 없을까요? 그러시는 분들은 아쿠아퍼. 네, 이렇게 튜브에 든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트에서 팔아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제품들은 다 10,000원 안팎의 제품이에요. 아쿠아퍼. 요거 굉장히 건조감 해결하는 데 좋아요. 특히 손에 요런 데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쿠아퍼 좋습니다.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면, 바세린 있죠? 바세린. 바세린하고 비슷한 재질이에요. 들꽃처럼님 10,000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들꽃처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꽃처럼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사용, 그거를 핸드크림처럼 사용해도 아주 좋고요. 또 에잇 아워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나오는 크림. 그것도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그거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마샬이나 또 TJ 맥스나 가시면은 그 에잇 아워 크림이요. 싸게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보실 수 있어요. 그두 가지가 아주 밤 타입이요. 밤 타입으로 화장하기 전에도 좋고 밤에 잘때 손등에 이렇게 바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00가지 지혜 코치님 잠깐요. 피부과? 그럼 피부과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아, 그 피부과 안 가. 피부과 물론 공식적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다 물어볼 때그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다 피부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사야 되는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 확률이 적은 게 화장품처럼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품이라서 저도 막 잘못하면 이거 막 바르세요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 손톱에 바르는 크림이 따로 나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크림 바를 때요 부분 놓치잖아요. 핸드크림만 이 부분에 발라줘도요, 손톱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핸드크림 따로 손톱에 얹어서 마사지 꼭 해주시고, 눌러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그 핸드크림을 손톱에 발라주시기만 해도 손톱 달라져요. 그리고 그 머리에 좋은 아까 비타민 말씀드렸잖아요. 비오틴이요. 피부하고 손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를 발라서가 아니라 네, 속부터 네, 손톱에 좋은, 피부에 좋은, 머리에 좋은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김은아님, 레나 언니, 늦게 결혼을 해 아이 낳고 유치원생 키워요. 아이고, 좋으시겠다. 결혼 전에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들었는데, 48세가 되고 보니 주름이나 외모에 신경이 쓰여요. 그러셨어요. 쓸 나이예요. 그쵸. 저도 확실히 그 49? 50, 요때가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 피부 늘어짐, 여기 늘어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체중이 느는 거.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좀 관리하시고 방탄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체중에는. 착한 아이님, 레티네이 크림을 일주일에 3번 바르는 걸 매일매일 3일?
그거는 매일매일 3일 발라도 되고요. 이틀 바르고 3일 쉬어도 되고,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개개인에 따라 달라요. 때문에 정말 이 적응을 잘 하셔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3, 4일 쭉 바르시고 하루 쉬어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직은 적응 중이다. 아직은 적응 중이다. 그러면은 깨알 만큼 바르시고 한번 바르고 3일 쉬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캉캉님, 어구,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김강님, 레나님 만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는 1위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보고 들어왔어요. 레티나에 바르고 수분크림 아무거나 발라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분크림, 보습크림, 보습해줄 수 있는 거요. 네, 특별히 기능성 없는 크림으로 바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성분이 부딪히지 않게요. 네. 착한 아이님, 감사합니다. 주주인주님,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햇살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통 오는 거, 여름이 조아님. 두통 오는 거, 두통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증상인데, 탄수화물이 몸에서 빠지고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약간의 두통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두통 증상 느껴봤고요. 처음에 시작하고 한 일주일 만에 두통이 왔던 것 같아요. 머리 되게 무겁더라고요. 네, 근데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연두님. 화이팅, 미국 언니. 연두님 고맙습니다. 연두님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두님, 우리 캉캉님, 연두님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저의 다이어리, 저의 일기장, 저의 일상의 기록들, 이제 뭐 이런 형식으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우리 캉캉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댓글에 제가, 오, 첫 댓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용기를 얻었고, 우리 연두님 또두 번째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두님 고맙습니다. 피아니시모 댕겨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질문 받아보고요. 다음에 제가 피아노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바로 받아서 바로바로 연주해 드리고 이렇게 공개 방송 네,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바 비공식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햇살님이 말씀해 주셨죠? 한국에는 공동구매로 한번, 스티바 레틴에이 공동구매 치시면은 많은 분들이 태국에서 가져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티네이 바르면 LED 마스크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LED 마스크보다 레티네이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 그거는 제가 힘주어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캉캉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채널 키우신 분 맞습니다. 네. 레틴 A 크림이 사실 효과가 이렇게 한 번에 빡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피부과 시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빡 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왠지 저녁에 이것만 바르기가 피부한테 미안해서
마치 비싼 걸 바르면 내가 주름이 펴질 것 같고, 이렇게 몇천 원짜리를 그것도 깨알만큼 쓰라니, 이거는 뭐야? 펴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크림 쓰시지 않아도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크림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도. 근데 저는 정말 쓰는 게딱그두 가지만, 레티네이랑 제이스크림 두 가지만 바르기 때문에 정말 레티네이 한 가지면 세월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피부과 의사들도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 뭐 이런 카피도 많이 있더라고요. 레티네이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는 성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화이트닝 제품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효능이 없어진대요. 효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이트닝 제품들 기능성 제품 있죠? 그 제품하고 바르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보습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 로션이라든가 순수하게 보습제 그런 제품 바르시는 거 있으면 좋고 제가 추천해드린 제이슨크림 하고 바르셔도 좋습니다. 뭐 그거 말고 또 세터필 크림도 괜찮고요. 뭐 그런 종류 아시겠죠? 세터필이나 뭐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랑 같이 결합되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니까 좀 리치한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연두님 감사합니다. 레이나님 영상 정겹고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선크림 뭐 쓰시나요? 제가 선크림 영상 한번 준비해 드리려고 그렇잖아도 뭐 8,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선크림 지금 계속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선크림을 지금 제가 3개나 더 사서 썼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서 써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선크림이 제가 이것저것 지금 많이 샀는데 사실은 선크림이 피부를 태양으로부터 방어를 잘 해주는 거 물론 첫 번째죠. 첫 번째인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느낌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을 할 때요. 밑화장을 할때 사실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비비를 얹잖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팩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과 또 쿠션과 제일 밀접하게 만나는 제품이 선크림이라서 이 선크림이 이게 중요해요. 선크림이 굉장히 기름지면 화장이 떠요. 화장하고 선크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화장이 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크림이 또 잘못되면 때처럼 밀리고 이래서 이 화장품과의 결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을 진짜 선크림 인생 선크림 한번 만나기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선크림 조금 더 써보고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좀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온라인 세상도 얼마나 따뜻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따숩게 만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연두님. 연두님 말씀에 진짜 따뜻해지네요. 염색 색깔 제품, 제가 이제 염색, 저도 이제 그래서 흰머리, 저 커트할 때 흰머리 굉장히 많이 보였죠. 지금 흰머리, 저도 이제 염색할 때가 됐어요. 염색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네, 영상 올려드리려고. 크림 21. 독일 비타민 수분 크림이랑 바르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50분 시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서 방탄 커피 그 마시면 한 일주일 정도 마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침을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아침을 먹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탄 커피 한잔 드시고 점심 저녁은 12시 이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탄 커피 마실 때는 공복에 마시는 거죠. 공복에. 그게 중요해요. 공복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뭐 이것저것 다 사서 해보시지 않으셔도 집에 커피 있잖아요. 그쵸? 집에 버터 있으시죠? 아니면 집에 그 코코넛 오일 조금 있으시면 그냥 새로 사시지 않으셔도 뭐 버터가 없으면 코코넛 오일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버터만. 이렇게 해서 커피를 한잔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공복이 아니구나. 공복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고 새벽에 딱딱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할 만큼 에너지가 딱 납니다. 그리고 배가 안 고파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12시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2시, 3시까지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요. 고3 되는 딸이 아침을 안 먹으려 하는데 저희 딸도 아침 안 먹어요, 이상하게. 아이가 먹어도 되는지, 아이가 커피를 시작했나요? 아이가 커피를 시작했다면 괜찮죠. 저희 딸은 아직 커피 맛을 몰라. 저는 커피를 일찍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커피 마셨는데 우리 딸은 아직 커피를 시작 안 해서 커피를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딸은 못 마셔. 근데 아이가 뭐 커피 마시는 아이들이 있죠? 네. 커피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용량을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마실 수 있게 하면 아침에 쫙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문제 없나요?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탄 커피에 대해서 영상들 찾아보시면 의사들 견해가 나와 있는데, 기름을 먹는다고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설탕을 먹는다고 몸이 설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연두님, 그래요? 연두님 아들이 22살. 그래요? 괜히 마음적으로 연두님 그러면은 훨씬 어릴 것 같으셨는데 아들이 22살, 20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랑 같이 방탄커피 마시기로 했어요. 이야, 멋진 아들이네요. 어차피 아침 안 먹으니까 간헐적 단식하면서 에너지 뿜뿜. 진짜 에너지 뿜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 있게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시름시름 앓고 그랬는데, 방탄커피 마시고 저도 이렇게, 뭐죠? 눈이 이렇게 바짝 떠진다. 눈이, 제가 항상 이렇게 눈도 게슴츠레 뜨고 너무 기운 없어서 눈이 탁 떠지는, 그렇더라고요. 김강님, 한번 마셔보세요.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그 다음에 뭐 사시고, MCT 오일도 사시고, 그 다음에 사셔도 되니까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레틴 0.05 깨알로 시작하고 괜찮아서 파달만큼. 근데
처음 시작은 엘리님, 처음 시작은 누구나 그래요. 네,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 레틴 A 그쪽에 제가 신문에서 뭐 기사 이런 건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신문 기사를 제가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피부과 의사들도 15년씩 바르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한 6주 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오히려 거무스름해 보이고 더안 좋아 보이고 모공이 더 넓어 심지어는 모공이 더 넓어 보이고 왜냐면 얼굴이 붓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파달식 5일 동안 바르셨으면 좀 쉬셔야 돼요. 쉬었다가 바르셔야 돼요. 한 이틀 정도 쉬시고 또한 3일 바르시고 또 하루 쉬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방탄 커피로 허리 사이즈 줄었어요. 별반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2주 발랐는데요. 2주면 그렇습니다. 한석 달은 바르셔야 돼요. 집중력 좋아요. 맞습니다. 집중력 좋아져요. 아침에 아메리카노 드셔요? 확실히 그 카페인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가 좋은데, 방탄 커피 저도 가끔 쉬어요. 가끔은 매일 마시다가, 어떤 때는 지나치고 저도 가끔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가끔 또 이걸로 바꿔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때 에너지 넘쳐요? 어휴, 엘리님. 3개월 넘어서 자리 잡았어요. 그래요. 우리 몸은 너무나 간식 먹고 밥 먹고 또 중간에 너무 몸이 쉬질 못해서 오히려 몸에 염증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톡스가 그때 되는 거래요. 단식을 하면서 우리 몸이 쉴 때. 디톡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도 모르게 먹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전체적인 옛날에는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눠서 먹는 다이어트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효과 보신 분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칼로리가 적더라도 음식을 굶어야 되는 시간은 몸이 정확하게 쉬어야 된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식을 해주는 기간에는 몸이 단식을. 그래서 단식하는 기간에 방탄 커피를 먹으면 몸이 단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기름으로 에너지를 얻고요. 레틴 에이크림 눈가에도 바르시나요? 눈가에는 바릅니다. 왜냐면 눈가 주름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눈가 주름이 참 고민이잖아요. 저도 눈웃음을 치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눈에 주름이 많았어요. 눈에 주름이 원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눈가 주름에 바릅니다. 대신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죠. 네, 그레이스님 열흘 전에 레티네이 시작하셨어요. 아직 부작용 없고 잘하셨습니다. 레이나맘님 영상 보고 레티놀 A 성분 화장품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륵님 화장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레티놀 그 A 화장품이 있어요. 아이허브에서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떠냐면, 근데 그 화장품도 적응하셔야 돼요. 처음에 발라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따가워요. 그 레티놀 크림은 피부가 뭐냐면 따가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소량으로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하게 트레티놀 성분이 완전하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름에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조금 더 장기간 쓰셔야 되고, 요거랑 비교한다면,
몇백 배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그거는 화장품이고 제가 말한 레틴 에이크림은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의 그 함량이 완전 달라요. 네, 들꽃처럼님 맞습니다.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어웨이 나와 있는 거 알죠? 저도 사용해봤어요. 저도 사용해보고. 아이허브에서 후원금 주어야 할 듯. 제가 도움을 많이 받죠. 사실은 아이허브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려면 사실 마트를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허브가 가격이 어떤 건 마트보다 굉장히 더 싸요. 오히려. 마트보다 굉장히 싸고 또 좋은 점은 배달이 금방 된다는 거. 한 2, 3일이면 다 배달 오죠? 그게 아이허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이 이 넓은데, 어떻게 미국이 시골에서 시켜도 2, 3일이면 딱딱 배달이 오는지 참. 네, 결국 스티바 A가 더 나은 거군요. 그렇죠? 스티바 A, 레틴 A 똑같은 크림이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트레티노인 성분의 크림이 되겠습니다. 요거 약품이에요. 그 크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피부 상태 번천사요. 처음에 저 모공이 되게 심했고요. 요 주위에 모공이 제가 여드름 박사였기 때문에 여드름 못 참고 막 이것저것 안 좋은 연고를 많이 바르면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를 못 끊어갖고 연고로 인해서 모공이 여드름 모공이 여기 코주위에 굉장히 많았고요. 또 여드름 그 연고를 많이 바르다 보니까 여기는 홍조, 실핏줄 뻘겋게 온도만 조금만 더워도 뻘게 얼굴이 뻘개요. 실핏줄 다 보이고 얇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저는 뭘만 발라도 다 뒤집어져요. 뭐 천연팩 이런 거 못합니다. 저는 천연팩 하면 얼굴이 바로 빨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버짐도 일어나고 그 지루성 피부염? 그런 것처럼 입 주위는 뭔가 좁쌀 여드름인데 각질이 있는 여드름 있죠. 각질이 있는 오돌도돌한 그런 거 여기에 투성이로 많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모공도 많이 줄고요. 네, 매끈해졌어요. 우카푸님 바른 지 1년 됐어요. 확실히 좋죠. 우카푸님 얘기 좀 해주세요. 1년 됐죠? 좋죠, 확실히. 네. 우리 젠 리님은 레티놀 쓰다가 레이나 맘님 덕분에 레틴 A로 갈아탔어요. 네, 잘하셨어요. 레틴 A로 바꾸려는데 0.05. 네, 쓰시던 분들은 바로 0.05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버터랑 코코넛 오일 둘다 없는데 사야겠네. 네. 스티바 사용 전 얼굴 사진 공개해 주세요. 제가 제 스티바 그 영상에 얼굴 부작용 난 사진 올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여기는 뻘겋고 여기는 모공이 잔뜩 있어서 이걸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얼굴 저는 이게 이제 스티바 부작용인지 전혀 모르고 저는 이게 이렇게 부작용이 무섭다는 소리를 못 듣고 이제 썼기 때문에 저도 한 면봉 크기만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지 모르고, 아, 미국에 사니까 알러지가 그렇게 무섭다더니 나는 무슨 알러지가 걸렸나 보다. 그래서 그때 봄이었거든요. 알러지가 걸렸나 보다. 그래서 알러지 약 엄청 많이 먹었죠. 알러지 약 뭐, 바르는 알러지 약, 먹는 알러지 약 엄청 사다가 알러지 약만 엄청 먹었습니다. 깐깐한 남편은 비싼 시슬리 쓰고, 와, 대단하신 남편이시네.
남편도 그 제이슨 크림으로 전도하세요. 저는 전도했어요. 우리 남편은 저기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제이슨 크림 씁니다. 네, 모공 없어져요. 모공의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모공에 효과 있는 화장품은 진짜 없어요. 웬만하면 모공은 잘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모공이 되더라고요. 혈관 확장, 빨간 흉터 여드름, 요건 좋아져요, 미륵님. 근데 여드름이 이렇게 살 자체가 푹 패인 거 있죠? 그러신 분들 있죠?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 못해요. 이렇게 살이 푹 패인 건안 되는데 이렇게 약간 뻘긋뻘긋한 거 고게 각질로 다 떨어지고 새살이 돋고 각질이 떨어지고 요게 수년간 반복되면서 피부가 건강해져요. 연두님 그게 예뻐요? 저는 진짜 엄청 창피한 거 어디 뒤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사진을 저장해 놓은 거에 제가 그때 얼굴이 진짜 너무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게 심해 갖고 저도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라디오 DJ 같아요.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참기름 들기름은 가득한데. 아, 저 들기름 좋아합니다. 저도 참기름 들기름 사랑이죠. 진짜. 아, 들기름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쵸? 들깨가루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커피랑 참기름. 네. 참기름이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식물성 오일들이 그 안정치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열과 만난다든가 아니면 공기와 많이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몸에 나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물성 오일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마주름, 팔자주름 옅어질까요? 물론이죠. 주름에 효과 있습니다. 네, 미륵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인생님 감사합니다. 예나맘님은 레틴 크림 매일 바르시나요? 네, 매일 바르고요. 3, 4일 바르고 하루 정도 쉬고 그래요. 전펜자리 붉게 남아있는 것도, 아, 네, 효과 있어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지금 여러분 12시 넘었죠? 아직 155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턱이나 목에 발라도 될까요? 네, 목도 많이 바르시는데 저는 목까지는 못 바르겠더라고. 목에 선크림 바르는 게 싫어서. 네. 목에도 효과 있대요. 그 피부과 의사가 목에도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목에는 안 바릅니다. 턱에는 이 크림 바른다고 여러분 늘어진 살이 올라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이랑 턱은 여러분 운동하자고요. 운동해야 됩니다. 목이랑 턱은 운동 이렇게 여기 경락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올려서 요거는 림프 마사지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턱이랑 목이랑 제가 다음에 이것도 영상 제가 준비할 텐데 레티네 크림이 늘어진 살을 올려붙게 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주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살은 그렇죠? 여기는 낮에 안 발라도 선크림은 꼭 써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크림은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는 선크림 꼭 쓰세요. 꼭 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집에 있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좀 게으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데 굳이 날씨가 흐린데 선크림 바르시나요? 그때는 저는 뭐 햇볕에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안 발라요. 뭐그 정도는, 그 정도는 끈적거리는 거 워낙 싫어서, 선크림 그때는 생략해 줘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누가 질문을 한다면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녁에 레티나 A크림을 발랐잖아요. 저녁에 레티나 A크림을 발랐으면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자고 싶어. 애들도 방학이고 내가 늦잠을 자고 싶어. 그런데 침대가 창가야. 얼굴이 제 계속 창가로 비치네. 나는 늦잠을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더라도 얼굴을 씻고, 씻고 그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햇볕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굴을 이렇게 낮에 계속 그 레티나 A크림을 바른 채로 빛을 받는 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거는 꼭 닦아내 주셔야 돼요. 네, 림프 마사지도 다음에 한번 같이 해봐요. 림프 마사지랑 경락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림프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얼굴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 밖에도 피부톤 말고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 림프선 다 여기.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딱 여기 봐서 만져보면, 찌릿하다. 이렇게 딱 느껴요. 요거하고 이렇게 딱 여기를 눌러주는 경락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하고 경락하고 두 개가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만져주면 더 좋죠. 그러면 정말 여기 턱살을 조금 더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거 영상을 제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 올리고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작곡한 곡들도 이렇게 같이 들려드리고 노래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김광석 노래 너무 좋죠? 김광석 노래 네 같이 이렇게 또 나눠보고 피아노 곡으로도 나눠보고 곡으로도 나눠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진짜 아직도 100분 넘게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에도, 레이나 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도 지금 같이 한결같은 모습